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분처를 할 때는 이렇게 서론 파트 497페이지까지 끊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강론 전까지 끊고, 나머지 강론을 그어서 세 개를 갖고 다닙니다. 순차적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강론은 나중에 분량은 많지만 보통 한 3일 정도 합니다. 뭐, 어떤 강사님은 한 이틀만 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는 3일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목차하고 부록은 별책으로 묶어가지고 이건 이제 호치케이스로 찍든지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판례가 있긴 한데 사실 판례는 여러분 2G폰인 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 법령 정보센터 어플을 다운받아야 돼요. 이 어플이 상당히 유용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법률도 다, 법령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판례 검색도 다할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할 때 입문자 특강에서 말씀드렸죠. 그 판례 번호만 적어야 돼요. 판례 번호. 판례 번호 뭔지도 나중에 입문자 특강에서 가르쳐 드렸으니까 꼭 하세요. 예를 들면 뭐2008, 뭐몇월 며칠, 2007, 두, 2347. 띄어쓰기 하지 말고 그대로 적으면 이게 판례 번호입니다. 이게 선고 날짜고. 두가 뭔지도 가르쳐 드렸었어요. 뭐, 두면, 기역, 니은, 디귿. 디귿은 이제 대법원이란 말이고, 우면. 이거는 행정사건이라고 했어요. 아가 민사, 오가 형사, 우가 이게 행정사건. 기역이 1심, 2심, 3심. 따라서 두 사건이면, 3심의 행정사건. 도면. 대법원에서의 형사사건. 다면. 대법원의 민사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입문자 특강 때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거 법령센터를 하시고, 이 상황 세계는 이게 되게 좋은데 뭐냐면 기역, 니은,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배웠던 것 중에 만약에 원구적 격이라는 개념을 모르겠어. 이응자 들어가서 원구적 격을 찾으면 옆에 페이지 표시가 있어요. 그럼 그 파트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야. 당사자 적격이 헷갈려? 그럼 디귿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되게 유용해. 그리고 목차는 꼭 바바로 태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이 목차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파트를 지나가고 있는지 꼭 대조하는 연습을 드려야 돼요. 이 목차가 그냥 마음대로 한게 아니라 어느 파트에 뭐를 지금 배우는데 그 중에 뭐가 지금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제3자 소송이 나오면 소송 만약에 아까 우리 제3자 소송 하나 배웠었죠. 이런 분류체계를 아는 게 맥락이 되는 거야. 제3자 소송이 나오면 첫 번째 분류 카테고리는 행정쟁송법이 돼요. 그중에서 소송이니까 쟁송 중에서도 행정소송이고, 행정소송 중에서도 당사자 소송도 있고, 항고소송도 있는데, 얘는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 중에서도 소송요건, 소송요건 중에서도 원고적격에서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쭉 그려지면 맥락이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비순환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사실 이제 3순환까지 이게 뚫리면 돼요. 3순환. 1년 동안 뚫리면 되는 거야. 근데 감이 빠른 친구들은 예비만 지나도 거의 이게 되는 애들이 나와. 선생님 강의 듣는 애들 고득점 많이 하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맥락 뚫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1순환 정도까지 뚫으면 제일 이상적이야. 왜 그러냐면 1순환부터 여러분은 사례 쓰는 법을 이제 배워야 돼요. 신림동에서는 1순환한테 사례 쓰는 걸잘안 가르쳐 주는데 제가 볼때 1순환한테 안 배우면 2순환은요. 11월이거든? 이게 핏세 부담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못 한다고 2차 과목에.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시험 보고 나서 4월 달에 행정법 하는데 이때 비로소 사례를 배운다? 말이 안 돼. 왜냐면 이때는 암기해서 써야죠. 막 해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때 사례를 쓰는 답안지 포맷부터 시작해서 사안포섭 하는 법 이런 거 대략 다 배워놔야 돼. 그래서 이때 훈련해서 특히 3순환 때 훈련이 완결돼야 돼요. 왜냐면 3순환 끝나면 4순환 거의 없어요. 그냥 시험 보러 들어가는 거야. 3순환 끝나면. 그러니까 3순환 때 모든 걸 하기에는 너무 벅차. 2순환 때좀 해주면 좋은데 2순환 때는 핏세 부담 때문에 여러분이 2차에 전념 못 해. 제가 볼 때는 시간은 1순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순환 때 8월에 무덥지만 이때 땀을 흘려가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사례풀이를 할수 있는 기틀을 잡아놔야 돼. 그래야 1년, 재수가 좋으면 1년. 좀 재수가 없더라도 한 2년 내 합격하는 걸 제가 볼 때는 2년 내 합격이 가장 이상적이야. 1년 내 합격하는 사람은 좀 뭐랄까, 뭐 핏셋이 아주 탁월하다든가
P셋이 탁월하면 P셋에 시간 투자를 안 해도 되니까 2차 준비를 평소에 많이 할 수 있게 되거든. 또는 실무능 고시 입성하기 전에 관련 과목을 좀 공부를 했던가. 고시 관련 과목을 법학이 그 행정법도 뭐 청강하는 애들도 있고 경제학이라든가 행정학을 뭐 미리 듣는 애들도 있죠. 아, 나는 아닌데. 괜찮아요. 학교에서 배운 건 별거 아니야. 근데 별거야. 전제가 달라진 건데 별거 아니라고 한 건 뭐냐면 결국 여기서 한번 실무에서 한번 배워보잖아. 경제학 전공자들 또는 법학 전공자들 법학 전공했으면 행정법 잘할 것 같아? 경제학 전공자가 경제학 잘할 것 같아? 안 그래 나중에 보면. 법학 전공한 애들은 행정법 제일 못해. 제일까지는 아니어도. 경제학도가 경제학을 잘 못해. 뭐냐?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치열하게 답안지를 쓰겠다는 각오로 한두 달 한 사람이 4년 내내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냥개를 훈련을 시켜도 투견 이렇게 싸우는 개 있잖아요. 투견? 투견이 훈련이 잘 돼 있어도요. 비리비리한 늑대를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막 그런 말 해요. 막 유격이라고 막 전투 훈련 받는 게 있거든요. 유격을 백날 뛰는 것보다 전쟁에 한번 갔다 온 애들이 날라다닌다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각오가 다른 거야. 각오가 달라야 돼. 외로운 늑대처럼. 좀 이상한데? 예전에요. 어떤 마을에서요. 유기견을 발견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강아지를 자기가 걷어들였어요. 근데 이상한 걸 좀 느끼네? 얘가 비리비리해서 불쌍해서 집에다 데려왔는데 이제 밥을 먹이고 얘가 좀 이제 잘 걷고 그러니까 얘를 끌고 동네를 다니는데 얘를 보면 등치가 이만한 개들도 꼬리를 내려버리더래.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좀 작고 좀 이렇게 막 아프고 그래서 불쌍해서 집에서 먹이고 그랬는데 왜 얘가 끌고 나면 막 등치가 막 이만한 막 불독 이런 애들이 꼬리를 내려버리네. 그 너무 이상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찾아갔더니 늑대과라고 하더라고요. 늑대.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 있어가지고 막 그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야생에서 있었던 그 눈빛이 아무리 동네 개에서 짱을 먹어도 동네 개들 중에는 가장 싸움을 잘해도 야생에서 정말 죽고 죽이는 데 있다 온 애 그 눈빛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 등치만한 개들을 얘하고 눈을 딱 마주치면 그냥 꼬리를 확 말고 도망가 버린대요. 결국 학교에서 뭘 전공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실전에서 목숨 걸고 해본 사람들 이겨내지 못해. 그래서 별거 아니야. 근데 왜 또 별거라고 했어요? 자신감이 달라. 그럼 우리는 관련 고시 과목 이수 못했어. 근데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필요하다. 난 잘 될 수 있어. 하면 돼. 제가 볼 때는 미리 이수하고 온 사람들의 장점은 딱 하나야. 그래도 남보다 먼저 시작해서 좀 자신감이 있다는 거. 나는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야. 이게 굉장히 커.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실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니야. 실전의 필드에서 해본 것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첫 단추가 왜 중요하냐. 첫 단추는 자신감 싸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비선언 들어가다가 행정법이든 경제학이든 행정학이든 직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파트를 지금 빼먹었어, 만약에 예비선언 때. 시험 볼 때까지 그 부분이 약한 파트가 돼, 자기한테. 왜냐면 일 끝나고 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진도가 나가거든. 그러면 시간 될 때 해야지 그러는데 그 시간이 잘 안 나와. 왜냐면 날마다 계속 미션이 오니까, 막 해야 될 게 있으니까. 한번 어떤 순환에서 첫 단추에서 좀 약하게 접근했던 부분은 희한하게 자신감이 없어져가지고 더 그 부분만 나면 위축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 예비순환 때 개념 같은 걸 확실히 잡아가지고 자신감이 확 붙어야 돼. 잘은 못하지만 야, 뭐 문제 풀면 나중에 잘할 수 있어. 그래도 나는 개념은 탄탄해. 지금 세세한 암기는 안 되지만 난 맥락 잡고 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돼야 돼. 세세한 걸 많이 암기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엽적인 암기는요, 이게 모래성 같거든.
시간의 물결이 한번 와버리면 흔적도 없어. 그런데 모래성을 쌓기 위해서 뭔가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만약에 철사 같은 걸로. 그런 것은 파도 속에 밀려가지 않잖아. 그래서 뼈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뼈대를. 그 뼈대의 한 올 한 올이 뭐예요? 뭐겠어? 맥락의 그 한 올 한 올이 뭐예요? 개념이야. 그 개념을 한 땀 한 땀 여러분이 잘 엮어서 틀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당장은 실력이 확 붙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확 실력이 오른다고. 모래성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감 쌉니다. 그리고 예비순환에서도 그렇고 일순환에서도 그렇고 이 정도 각오가 있어야 돼. 야, 그래도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 아, 이 이상은 나 할 수 없어. 이 정도 하면 됐어. 이 정도 얘기는 나와야 돼.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잠을 줄인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 자신감의 근간에는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반복해본 적 없어라는 말이 붙어야 돼.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소용없어. 왜냐면 모래성이야. 금방 사라져. 정리하고 반복하라.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요해. 자신감. 자신감 없을 때는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손도 한번 붙잡고. 지금 삼수원 준비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선생님 기운 받으러 왔습니다. 막 손잡고 등치 2만 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도 돼요. 자, 행정재판 전체주의까지 갔나요? 관할은 행정법원입니다. 근데 행정법원은요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서울만 있어. 서울만. 서울행정법원만 있고 지방은요 지방법원 본원에서 합니다. 지방본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지방본원에서 행정사건을 맡아요. 행정사건만 전담하는 행정법원은 서울에밖에 없어요. 서울행정법원밖에 없습니다. 자, 지방법원 본원이 되는 거고 대상적격입니다. 소송이 대상이 되는 적법한 자격을 줄임말 해요.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 등에 등을 하니. 여기서 등은 뭘까요? 등은 재결입니다. 재결 취소 속량이 나중에 있어. 거기 봅니다. 처분이란. 이건 무조건 다 암기해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세요. 답안지에 안 쓸 일은 한 번도 없어. 모든 모의고사에서 처분 개념은 항상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암기 안 해도 돼. 왜?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하면 좋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겠죠. 자,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이다. 행정청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개념이에요. 행정청이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은 처분이 아닌 거야. 국회 입법행위도 처분이 아닌 거야.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가로로 묶어주고 앞으로 줄여서 제가 구서법이라고 할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요건이에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이어야 돼요. 따라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입법행위 줄여서 행정입법이라고 부릅니다. 위에다가 행정입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개념들은 기초법개념 앞에 다 나왔어요. 따라서 입문자 특강에서 이미 강의가 된 내용이니까 미리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될 겁니다.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공권력의 동그라미 세 번째 요건이네요.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와 이에 준하는 준하는에는 밑줄 그었습니다. 여기에 처분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애들은 여기다 다 포함시켜. 그 중에 권력적 사실행위 권사라고 쓰고 나중에 다 배웁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비권사라고 적어놓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기초법 개념에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꼭 들어야 됩니다. 행정작용 및 밑자의 슬래시 긋고 재결 이 재결이 처분 등의 등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고적계에 나오네요.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해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말합니다. 그 전제로서 당사자 능력을 요구한다. 방금 다 했죠. 이때 당사자 능력이란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 일반적의 동그라미 칩니다. 소송 주체는요.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소송 주체가 되려면 소송 주체 3주체 있어요. 1번 자연인. 2번 법인. 법인 앞에다가 공짜 가로 열고 넣습니다. 공법인, 사법인 다 포함돼요. 자연인 법인. 두 번째 비법인 사단재단. 비법인을 다른 말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암기할 필요는 없고.
넘어가서 협의의 소익. 소의 이익의 줄임말입니다. 소익의 동그라미 치세요. 16페이지 협의의 소익. 소익의 동그라미 칩니다. 협의의 반대말 뭐예요? 광의의 의죠.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 소익을 다 합하면 광의의 소익이 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배웁니다. 자, 소익은요. 밑에다 이꼴 필요라고 적어놓으세요. 분한 판단을 할 이익, 필요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읽어봅니다. 원고가 소송상 청구에 대해서 원고의 소송상 청구 가로를 묶어주고 세자로 줄여보세요. 뭐예요? 소송물이죠, 이게. 이런 게 다 이렇게 개념 싸움이에요, 지금. 협의 소익 옆에 원고가 소송상 청구에 대해서 원고의 소송상 청구 이걸 가로로 묶고 원고의 소송상 청구 다른 말로 원고의 소송상 주장 이꼴 소송물이죠. 소송물에 관해서 본안 판결을 한다고 했잖아요. 본안 판단, 부당 심리, 본안 판결 대상은 소송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본안 판결을 구하는 걸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이익, 이익의 동그라미. 필요성, 필요의 동그라미. 이때 현실적 이익, 현실적과 이익 사이에 꺽쇠 표시 넣고 이 현실적 이익은 결국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입니다. 소익은 법률상 이익이에요. 앞으로 이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다 법률상 이익입니다.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불러요. 권리보호 필요라고도 부른다. 권리보호 필요를 답안지에 쓸 일은 없어요. 이게 협의 소익이구나. 이것만 알면 됩니다. 피고적격 들어갑니다. 원고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말하며 항고 소송에서 피고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가로를 묶고 세자로 줄이면 처분청입니다. 행정청의 개념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물론 임무자 특강에서는 이미 했지만 또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자,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국가 공공장체 그 밖의 권리 주체, 당사자 소송의 피고.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피고 적격은요. 공당사. 당사자 소송이죠. 그리고 항고 소송. 자, 맥락 잡습니다. 이건 중요해서 임무자 특강에서 했지만 또 할 거예요.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처분이라고 했죠. 좋습니다. 처분을 다른 말로 바꾸면 베어발텀스 악트, 행정행위입니다. 당사자 소송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처분 외 공법관계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해요. 공법관계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권리의무죠. 공법관계, 공법관계라고 좀 다르게 쓰겠습니다. 공법상 법률관계로 씁시다. 줄여서 공법관계란 하는데 이런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게 당사자 소송이고 처분을 다투는 게 항고소송입니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귀속 주체는 뭐가 귀속돼요? 법적 효과. 법률관계의 법적 효과는 결국 권리의무의 권리의무를 법적 효과라고 불러요. 일정한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발생하는 걸 법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 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 공법상 법률관계의 귀속 주체, 줄여서 공법상 법률관계 주체, 더 줄여서 법주체, 이꼴 행정주체입니다. 그래서 행정주체의 개념 표제는 연상단어를 제가 입문자 특강할 때 법주체라고 썼어요. 이거 해당 파트에서 다시 또 공부할 겁니다. 지금 몰라도. 행정주체는 법주체다. 늘리면 법률관계의 귀속주체다. 법률관계는 권리의무, 따라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다. 근데 행정주체는 법주체인데 뭐의 귀속주체다? 법은 법률관계죠. 공법상 법률관계 귀속주체인데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당사자 소송이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당사자 소송에 피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는 이유는 당사자 소송의 소의 대상이 공법상 법률관계다 보니까 이 공법상 법률관계 귀속주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행정주체가 피고자격을 갖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맥락이다. 그러면 처분은? 처분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청입니다. 행정처분은 내부적 결정과 외부에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게 1차 현상 단어고. 말을 조금 더 이으면 행정청이란 행정기관 중에서 내부적인 독자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외부에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다른 말로 자기 명의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시한 대표적인 게 바로 처분인 거예요. 그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항고소송이야. 따라서 항고소송의 피고는 이러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결국 피고적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한 가지 보세요. 잠깐 멈추고. 일정한 처분을 하면 처분의 법적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되는 거예요? 처분의 법적 효과는 행정청에게 기속된다. OX. 처분의 법적 효과는 행정청에게 기속된다.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눈치 작용이 중요하죠. 맞지 않는다? All or nothing이에요. 법에는 중간이 없어요. 손을 들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결정해야 돼, 마음속으로. 행정청이 처분의 효과의 기속주체면 얘는 행정주체가 돼버려요. 행정청은 행정주체가 아니에요. 아니야. 처분의 효과는 얘한테 기속될 수 있어요? 없어? 없는 거야. 장관이 처분을 하면요. 그 처분의 효과는 장관이 속한 국가한테 기속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분을 하면요. 그 처분의 효과는 박원순 시장한테 기속되는 게 아니야. 박원순 시장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라는 행정주체에게 기속되는 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처분의 법적 효과가 기속되는 행정주체가 피고적격을 갖는 게 원래 원칙인데 이론적으로만 보면 국민의 피고 선택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청 자체를 피고로 삼았기 때문에 얘는 특별 규정으로 얘기한 거예요. 잘 들어놔야 돼. 물론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울 테고 피고 행정주체 파트에서 다시 한번 배울 테고 자, 앞으로 세 번 더 배워요. 행정주체 파트에서 한번 배우고 소송요건에서 피고 파트에서 한번 배우고 강론에서 행정조직법에서 한 번 더 배워. 앞으로 세 번 더 배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념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집어넣어놨다가 앞으로 예비순환 끝날 때까지 세 번 정도 들으면 나중에는 그냥 끄떡끄떡 한단 말이죠. 그리고 1순환 때 들으면 이제는 처음 듣는 사람은 저런 거였어? 나 몰랐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끄떡끄떡 하면서 답안지 어떻게 써야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들보다 세 걸음, 네 걸음이 앞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념상 행정주체 한 단어로 정의해보세요. 법주체다. 좀 더 늘려보세요. 법자를 늘려서 법률관계 주체다. 조금 더 늘리면 법률관계 기속주체다. 법률관계를 뒤집으면 권리의무의 기속주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그럼 행정주체는 뭐뭐가 있는지 이문자 특강에서 했던 거 자료에 있으니까 자료 보고 한번 보고 그리고 행정주체와 행정기관과 행정청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세 번 더 배워. 세 번 더 배우기에 앞서서 미리 알면 쉬워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자 방갈 5번입니다. 16페이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조화하는 선에서 결정되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있는 건 취소의 제소기간은 처분에 있으면 안날 90일 체크. 처분에 있으면 날 1년 체크.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하나라도 도가 되면 제소기간이 도가 돼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임의죠. 예정 밑에다가 필요적이라고 한 단어만 더 적어놓습니다. 방으로 7번에 관할. 관할 앞에다 꺽쇠 표시하고 재판자를 붙이세요. 원래 이제 재판관할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그냥 관할 관할 하지만 앞에 숨어있는 말은 재판관할이다. 즉 어떤 법원이 이 사건을 맡는 누구 사건이냐 어떤 법원이 맡는 거냐 이런 말이죠. 법원이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로서
취소의 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한 행정법원이다. 피고. 피고는 누구라고 했어요? 위에다가. 행정청. 한자로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피고는 행정청이잖아요.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또 그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은 대법원 소재 행정법원. 대법원은 어디 있어요? 밑에가 서울. 서울 행정법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만 규정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세종시로 내려가다 보니까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 지법에다가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데 또 중앙부처도 또 서울에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제일 마지막에 행정부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행정소송은 서울밖에 없다고 했죠. 지방본원, 본원. 줄여서 우리가 지방본원이라고 불러요. 지방에는 본원도 있고 지원도 있어요. 본원, 지원 이렇게 있죠. 제 고향인 강경에도 강경지원이 있어요. 지방법원의 줄임말인데 몇 개의 지원이 있으면 거기를 관할하는 본원이 하나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하고. 가구제, 가짜의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가 임시라고 적어놓으세요. 가구제는 임시구제예요. 가구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본원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예요. 여기 보세요. 자, 철거명령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말 안 들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철거명령이 위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거명령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가려면 몇 년 걸려요. 근데 만약에 소송 끝나고 이기고 내가 내려가 보니까 집이 이미 철거가 끝나 있네? 그럼 내가 이겨도 내가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닌 것 같은 찝찝함. 이겼지만 걸리고자 안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5대째 내려오는 가옥인데 철거명령이 다시 잘못 나와서 이걸 다투는 과정에서 이미 철거가 종료돼 버렸다. 끝난 거죠. 그때는 일단 철거 멈춰봐. 이런 게 가구제예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 그래서 가구제는 임시구제인데 임시는 언제까지? 본안 판단 전까지. 이런 말입니다. 법원의 본안 판단 전까지. 거기에 나오죠. 가구제나 항고소송에서 본안 판단의 실효성. 이 단어가 중요하네요. 본안 판결의 실효성의 동그라미.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요. 본안 판결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는데도 권리구제가 안 돼. 이미 다 철거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줄 현행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집행정지 동그라미. 가처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처분 동그라미. 그런데 가처분 줄 빼고 한번 적어볼까요? 가처분은 임시라고 했죠. 따라서 임시처분인데 행정심판법에는 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법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보세요. 가처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임시처분인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신청해요?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신청했더니 법원이요. 일정한 재량처분 같은 걸 임시로 해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에 반할 수 있어요? 무슨 법원이 처분을 해? 뭐에 반해요? 권력분립에 반할 수 있는 거죠. 왜 행정소송법에는 임시처분 규정이 없냐면 권력분립 때문에 의무이행 소송이 입법화되어 있다 없다? 없어서 그래요. 결론. 의무이행 소송과 가처분은요. 쌍둥이야. 같이 움직여야 돼. 빛과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행정심판에는 왜 가처분이 있을까요? 무슨 심판이 있으니까? 무슨 심판이 있으니까? 의무, 이행, 심판이 있었죠.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의무행 심판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처분이. 벌써 막 오늘만 해도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물론 두고두고 배웁니다. 본안 판단. 자, 본안 판단 주형 전례. 이거 암기해야 돼요. 묶어놓고 암. 그러면 양가로 3번과 4번 사이를 선으로 그어서 분할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위에도 분할합니다. 반가로 7번 관할까지가 뭐였어요? 소통 요건이었죠. 소통 요건을 갖추면 이꼴 옆에다 다 적으세요.
관할에서 끊고 가구제와 관할 사이를 끊고 관할까지가 소송 요건이죠. 소송 요건 이꼴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소 제기가 된다. 적법한 소 제기. 자, 적법한 소 제기에 동그라미 치고 이러한 적법한 소 제기는 가구제를 하기 위한 가구제를 신청하는 전제 요건이에요. 연결시켜 놓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소 제기를 해서 적법한 소송 계속 중일 것이 나중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요건이 돼요. 그래서 가구제가 소송 요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소송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제기일 때 가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실무에서도 소제기를 할 때 그런 가구제로서 집행정지 신청을 보통 동시에 해요. 동시에. 그러고 나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형전례. 각각 동그라미 쳐서 두 문자 땁니다. 주형전례. 주체형식 절차 내용. 이때 주형절과 내용을 자릅니다. 이때 주체형식 절차를 묶어줘서 이걸 광의의 형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 이렇게 말하면 그때의 형식은 사실은 광의의 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본안 판단 양가로 4번 옆에부터 읽어볼게요. 원고의 소송상 청구 가로를 묶어주고 원고의 소송상 청구인 가로 묶고 세 단어로 다시 한번 바꿔보세요. 위에다 적어보세요. 뭐예요? 소송물.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동그라미 치고 근데 어떤 자가 지금 빠졌네? 개개의 위법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다수의 판례는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뭘로 본다? 좋습니다. 일반자를 집어넣으세요.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본다. 일반자를 넣어주세요. 양가로 4번의 본안 판단을 옆에 보면 원고의 소송상 청구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까지 써줘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생략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체 형식 절차 내용은요. 이거는 다 묶어져가지고 예를 한마디로 하면 예가 행정행위 또는 처분의 적법요건입니다. 옆에다 적법요건. 왜 주형전례를 따지냐? 첫 번째,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위법의 반대인 적법요건을 따지는 거예요. 적법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결여하면 그러면 위법이 돼버려요. 적법요건을 다 갖춰야지만 적법해지는 거야. 그 중에 한 요소라도 깨지면 위법해져요. 주체는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는, 여기서 발은 발령한다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권한의 동그라미. 그러면 권한이 없는 자, 줄여서 무권한자의 처분은 위법해지는 거예요. 다만 위법성 정도가 취소사일지 무효사일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형식은 문서로 해야 돼요. 형식, 문서, 동그라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절차는 동그라미 치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게 개별법에도 있고 또는 일반법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취소사유로 봐요.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절차상 하자 이꼴 취소사유. 위법한데 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로 봐요. 다시 한번 절차상 하자는 이꼴 취소사유다. 자, 내용은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적법해야 하며 법률상 사실상 실현 가능하고 관계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된다. 더 중요한 거. 내용 옆에다가 법률유보 / 법률우위라고 적어놓습니다. 법률유보, 법률우위 내일 자세히 배우죠. 물론 입문자 특강에서 개념만 가르쳐드렸어요. 내일 자세히 들어갑니다. 입문자 특강보다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심리는 본안 판단에서 본안 판단의 진행 과정을 심리라고 봐요. 심리에서 결과가 나오면 본안 판단을 해서 판결이 나가는 거예요. 심리라는 단어만 눈여겨보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소송의 심리란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소송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 자료 동그라미. 이 단어는 자주 나와요. 소송 자료는요. 왜다 변론주의. 변론주의를 거쳐서 서로 변론을 통해서 주장, 공방을 주고받아서 나온 자료가 소송 자료예요. 법원은 소송 자료를 통해서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당사자주의라는 것이 있고 변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당사자주의, 변론주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원칙상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를 취하고 그 밑에 직권주의, 직권탐지주의, 보충, 보충적으로 가미되어 있어요.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보세요. 그냥 개념만 알아두면 돼요. 개념만 알아두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주의하고 직권주의라는 게 있어요.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는요, 이게 소송법적인 용어예요. 양자를 나눈 기준은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당사자주의의 소송의 주도권은 당사자가 갖는 겁니다. 여기는 직권으로 누가? 법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인데, 당사자주의는 쉽게 말하면 소송의 개시, 처음 시작하는 거, 진행, 종류를 누가 결정한다? 소송의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직권주의는요, 소송의 개시, 진행, 종류를 법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행정소송도 당사자주의가 원칙이에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송의 주도권이고 소송 자료의 수집, 제출, 소송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변론주의라는 게 있고 직권주의 또는 직권탐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별로 알 필요 없고 이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변론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원고와 피고가 변론을 거치는 건데 우리가 공방을 주고받는다고 얘기해요. 즉 공격, 방어로 주고받는 것을 변론주의라고 부릅니다.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쓰게 돼요. 실제로 공격 방어 방법. 여러분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뭐 대상으로 한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요, 그 사상범으로 이제 정부에서 조작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토론하고 있는 책 중에서 그 유명한 역사학자 그 예측가의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검사가 그 책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측하는 몇 년도에 소련에서 있었던 사람이다 막 얘기하면서 공산주의자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의 책을 보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어이가 없는 거죠. 예측. 근데 나중에 보면은 예측가가 거기 갔던 게 그 대사로 가 있었던 거예요, 소련에. 그래서 막 그런 주장이 막 영화에서 나와요. 그 나오는데 막 그 송강호 거기서는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을 형상하는 막 송강호가 이해치가 이 사람은 빨갱이가 아니라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대사로 가했을 뿐이고 이 사람은 유명한 역사학자고 이해치가 역사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냥 일반적인 이게 학술서지 이게 막 불운서적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 검사가 막 싸워요. 근데 판사가 정부 쪽에 있는 사람이었죠.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소송 기록에서 삭제하세요. 지금 논의했던 거 소송 기록에서 삭제하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나 검사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속기사들이 그걸 다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게 소송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 소송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소송 자료의 근거에서만 재판을 할 수 있는 건데 속기록에서 삭제하세요 하는 말은 뭐냐면 방금 그 논의 자체를 소송 자료에서 빼버리겠다는 의미예요. 왜냐면 그 내용이 저기에 들어가 버리면 자기가 지금 정부 눈치를 봐가지고 지금 이거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그 야했던 애한테 근데 유죄 판결을 때리기에는 좀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니까 한참 이렇게 막 이렇게 검사하고 막 송강하고 막 싸우는데 나중에 판사가 속기록에서 삭제하세요. 이게 이제 소송자리에서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물적 증거, 인적 증거를 통해서 서로 주장과 방어를 주고받는 걸 우리가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한다고 표현해요. 이랬을 때 어떤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면 상대방이 항변을 하고 재항변을 하고 이 주장이 하나의 공격이 되면 얘는 방어가 되는 거고 또는 새로운 공격이 되고 이걸 우리가 항변한다, 재항변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주장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인락이라고 불러요. 주장 자체를 거부하는 거, 이건 부인이라고 불러요. 항변은 너희 주장은 맞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 다른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뭐 이런 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항변을 주고받는다? 변론주의가 적용된다는 건 주장, 공격, 방어 방법 누가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주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당사자주의를 취하면 심리는 변론주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변론주의. 당사자가 공격, 방어 방법을 이 용어 많이 쓰니까 알아두세요.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소송 자료가 되는데 소송 자료는 결국 이 소송 자료는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자료가 돼요. 변론주의는 어디서 제가 얘기했냐면 법관이 하는 게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어요. 근데 판결은 변론주의를 거쳐서 나오는 법원의 결론이 판결이에요. 결정은 이 변론주의를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양자가 막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류를 제출하게 해서 서류 심사만 딱 해서 결론이 나오면 그거는 그 법원의 결정이라고 불러요. 조문에 보면 나중에 판결도 있고 결정도 있어. 판결은 판결서가 나오려면 이렇게 변론주의를 거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그 증거가 문제가 있다고 서로 막 싸워야 돼. 그럴 때 나중에 판사가 딱 듣고 결심했습니다. 결심했다는 게 이제 결론 나왔다는 거야. 결심 단계로 들어가면 나중에 판결서를 작성해서 판결이 나가는 거야. 그런데 결정은 판사가 서류 심사만 하는 거야. 당사자가 주장을 주고받지 않아. 알아두세요. 직권탐지주의는 직권자가 들으면 누구예요? 법원. 법원이 스스로 소송 자료를 스스로 법원이 찾는 거야. 우리는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주의와 직권탐지주의는 보충적으로만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얘가 가미된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 공권력을 상대로 싸울 때는 거대 권력과 싸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법원이 도와주는 거예요. 또한 항고소송은 처분을 상대로 싸우는데 사법부는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법부는 뭘 해야 돼요? 집행부를 통제해야 되거든. 권력분립에서. 따라서 집행부가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지를 통제를 해야 되는 역할에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다르게 직권으로 당사자가 몰라서 위법성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집행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권력분립 관점에서 사법부가 집행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제대로 처분을 했는지 원고가 주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직접 위법성 여부를 가려보는 거예요. 민사사건은 안 그래요. 민사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있을 때 민사사건은요 변호사가 비싼 이유가 이거야. 여기는 얘는 비싼 변호사 써가지고 얘가 공격도 잘하고 방어도 잘하고 근데 얘는 뭐 변호사가 너무 막 실력도 없고 사실은 얘가 이길 사건인데 변호사를 너무 잘 쓰면 얘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민사사건에서는 대등한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공정한 심판관의 지위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니들끼리 주고받아봐. 이러고 못 도와줘. 도와주면 이게 나중에요 위법한 재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법관은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에휴 바보 같은 녀석. 저것만 주장하면 이길 수 있는데. 알려줄까? 알려주면 위법한 재판이 돼요. 다만 누가 보더라도 얘가 이겨야 되는데 얘가 주장을 못해가지고 질 판국이야. 근데 이걸 변론주의를 너무 관철해버리면 재판에 불신이 생길 것 같아. 이럴 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성명권이라는 게 나와. 나중에 우리 또 배워요. 성명권. 민수법 136조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피고 얘가 증인 신청을 했네.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상대방한테도 이제 송달해 주는데 증인 신청 why? 왜 신청하는지가 나오겠죠. 이때 A 뭐 소멸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어 좋아. 증인이 왔네. 정작 A를 안 물어봐. A를 물어봐야 주장이 되고 증인이 A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이게 속기록으로 나면서 소송 자료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판사가 막 속이 부글부글 하겠죠. 아니, 지가 신청서 A를 입증하려고 얘를 불렀다고 해놓고 정작 A는 물어보지도 않네? 이럴 때는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면 신청서에 이미 취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고 측 변호사 신청서에 봤을 때는 시효 주장을 시효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증인을 지금 채택하겠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점잖게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지금 이거 주장한다고 얘 불러놓고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만 하고 있니? 핵심을 좀 찔러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변호사 얼굴 빨개지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빨리 하세요. 이런 거예요. 신청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걸 가르쳐주면 재판을 위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성명권이라는 건 나중에 보면 변론주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법관이 최소한도로 개입하는 걸 나중에 뭐라고 부른다? 성명권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적극적 성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소극적 성명권만 인정하는데, 예를 들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취소 사유인데 얘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네? 자, 원고 취소 소송으로 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각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야, 너 빨리 바꿔. 안 바꾸면 어차피 너 이거 내가 이거 그냥 기각해버리면 너 또 처음부터 소송 다시 시작하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소변경을 시사하는 성명권을 행사해줄 수 있다는 말이 교과서에서 자주 나올 거예요. 성명권이란 말은 소송의 불명확함을 성명한다는 말은 밝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변론주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최소한의 개입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명권. 법원이 성명권을 행사한다 이런 표현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자, 심리 넘어가시고 판결. 판결은 변론주의를 거쳐서 나오는 법원의 판단이겠죠. 소송 판결은요, 소송 요건에 대한 판결이야. 소송 판결 중간에 요건자를 집어넣었어요. 소송 판결. 소송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소송 요건 또는 상소 요건 흥결. 상소 요건은 지워버리세요. 상소 요건은 우리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래 쓰는 표현인데, 부적법 각하 판결. 각하의 동그라미 칩니다. 각하는 각, 다리 각자, 다리 아래다 버려요. 야, 요건도 못 갖춰서 가져가. 소송 판결이라는 말보다 각하 판결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각하 판결이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걸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본안 판결은요, 본안 심리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인용 동그라미. 인용하면 인용 판결, 기각하면 기각 판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종국 판결은 주의하십니다. 종국 판결하고 확정 판결하고 다른 말이에요. 이것도 용어가 나오니까. 종법 판결은요, 신급을 종료하는 판결이에요. 그럼 여기는 신급은 뭐냐? 우리가 3심제를 취하고 있잖아요. 1심, 2심, 3심. 이 신급을 종료시키는 판단을 종국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뭐하고는 다르냐면 확정 판결하고는 달라요. 물론 종국 판결이 확정 판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심 종국 판결이 나왔어요. 상소를 제기하면 2심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1심 판결은 종국 판결이지만 확정 판결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2심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3심에 상소 제기를 안 했다. 그러면 이 종국 판결이 확정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 또 상소를 제기하면 여기서 나온 판결은 종국 판결이지만 확정 판결은 아닌 거죠. 그럼 3심까지 간다면 확정 판결은 대법원은 3심까지 간다는 전제하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될 겁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의 판단 각하. 불안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경우, 있는 애 동그라미. 원고의 주장이 인용이 있으면 인용 판결이 되는 거죠. 제일 끝에 인용. 세 번째 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는, 이유 없는 애 체크하고 그러면 기각 판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줄은 다 암기해 놓으세요. 그런데 원고의 주장,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원고의 주장은 뭐라고 했어요? 세 자로 줄여보세요. 소송물, 이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는 말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말이에요. 처분이 위법하면 인용 판결이 된다.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말은 원고의 주장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유 없다는 말은 적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각이 돼요. 자, 세 단어 형광펜 꺼내보세요. 자, 형광펜 체크합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본안. 다치지 마세요. 한자라도 줄여야 돼. 본안. 옆에 이유 있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면
그 옆에 인용 바로 옆에 위법. 처분이 위법하면 인용 판결입니다. 이 인용 현관판에 다 쳐놓으세요. 그 밑에는 본안, 이유 없는, 그러면 적법, 그러면 기각. 다 암기하세요. 자, 각하 판결은 소송 요건을, 각하는 소송 요건만 체크합니다. 소송 요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로를 묶고, 충족의 동그라미 치고, 충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결여했다라고 쓰기도 해요. 소송 요건 결여. 그런데 목차했을 때는 소송 요건 충족 여부, 충족자를 더 많이 써요. 그렇지만 교과서에서는 결여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니까. 방글하사면 위법 판단의 기준 시는 법원은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판단하기 위해 이 말이 이제 다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법원은 소송물인 이꼴 처분의 위법성 일반, 다른 말로 원고의 소송상 주장인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이런 말입니다. 처분 당시 동그라미 사실상태 법률상태 가로로 묶어주고, 이 단어도 많이 나와요. 사실 법률상태, 법률적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집행이고 그것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게 재판이에요. 사실상태 법률상태라는 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이렇게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시설 체크. 나머지는 가볍게 봅니다. 판결의 효력. 확정된 취소 판결의 효력에는 취소 판결에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 적어보세요. 취소 판결이면 형성 판결이에요, 확인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에요? 첫 시간에 했는데. 좋습니다. 형성 판결. 그렇다면 확정된 취소 판결의 효력은 다른 말로 형성 판결의 효력이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형성 판결의 효력은 첫 번째 형성력, 두 번째 기속력, 세 번째 기판력. 형성력과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 인정되는 효력, 기판력은 인용 판결뿐만 아니라 기각 판결에도 인정되는 효력. 이건 나중에 행정법 우리 예비수능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다 이해가 될 겁니다. 형성력, 기속력, 기판력 다 묶어주시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효력은 기속력, 별표 3개. 형성력, 별표 2개. 기판력, 별표 하나. 괜찮습니다. 자, 형성력은요, 법률관계를 직접 형성하는 효력이라고 했죠. 형성 위에다 직접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직접 형성한다. 직접자가 들어가면 후속 조치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직접 거기서 줄 빼고 후속 조치 불효, 불효, 불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쟁 처분, 개쟁이란 말 어렵게 보지 마세요. 개쟁이란 말은 쟁송이 계속 중인이라는 말입니다. 위에다 적어보세요. 쟁송이 계속 중인 처분. 쉽게 말하면 쟁송 대상이 된 처분을 우리가 개쟁 처분이라고 불러요. 개쟁, 계류 중이라는 말이에요. 쟁송의 계류 중인 처분, 이런 말이에요. 개정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처분은 처분청이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당연 효력 상실, 가로를 묶어주고 당연히 대신에 다른 말을 집어넣어 봅시다. 직접 주고고 후속 조치 없이. 그 다음은 적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판결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직접 변동돼서 후속 조치가 필요 없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속력은요, 취소송의 인용 판결 시 인용 판결에만 인정돼요. 인용 판결의 동그라미. 소송 당사자인 행정청 등, 행정청의 동그라미 치고 및 관계 행정청을 가로로 묶어서 등이라고 그냥 표현하세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처분청을 구속해요. 기속력은 판결대로 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속력을 왜 인정하냐면요, 건축가가 신청했는데 거부 처분이 나왔어요. 소송을 제기했더니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어. 그런데 건축가가 계속 안 해줘버리면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인용 판결이 나오면 인용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해줘,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판력은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 판결만 인정돼요. 확정 판결의 동그라미. 강의는 앞으로 30분까지 맨날 하겠습니다. 그 통화하는 분들이 있어서 30분은 절대 넘지 않을게요. 원래는 10분까지인데 10분까지 원래는 10분까지로 학원에 돼 있죠. 그런데 이럴 때는 선생님한테 기소해요. 재량이에요. 재량이 있는 거죠. 그건 하나의 지침에 불과하다. 재량이 있는 거예요. 자, 결정재량 아니지만 선택재량이 있는 거죠. 효력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이런 식으로 자꾸 용어를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용어가 익숙해져. 자, 여기서 소송의 당사자는 당사자 체크하고 동일한 소송문에 대해서 다시 다툴 수 없는 불가쟁, 불가쟁의 동그라미. 당해 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없는 겁니다. 후소법원도 후소법원 체크. 선행법원의 확정 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모순 동그라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불가판 동그라미. 여기 반은 반대되는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2페이지로 다시 넘어와 봅니다. 중간에 소송요건과 본안판단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봤습니다. 사실심, 변론, 법률심, 사실심, 변론, 종결시 다 묶어주십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할 테고.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묶어주고 무슨 의미인지 얘기했었죠.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구별기준은 주도권이다. 변론주의, 직권조사, 직권탐지. 그냥 한 번만 가볍게 보세요. 변론주의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넘어가서 13페이지. 벌금, 과태료, 가징금 묶어주시고요. 세 개의 공통점은 돈 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벌금은요, 제일 끝에 있는 형벌, 이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벌금은. 빨간 줄이 올라가는 거죠. 과태료는요, 행정질서벌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질서벌 동그라미. 이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과징금은 동그라미. 과하게 증하게 걷는 돈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하게 증하게 걷는 돈이에요. 설마 증하게 한자는 아니겠죠. 징수한다 그런 말인데 과하게 증하게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왜냐하면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이익을 환수시켜버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과징금이에요. 여러분이 뉴스에서나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이동통신사 그 불법 보조금 같은 거 주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나오죠. 막 몇백억씩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행정법을 배우고 나면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읽혀요. 행정법적인 지식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뭐 과징금에서 무슨 처분, 뭐 사실은요. 뉴스에 있는 한 7, 80%는 다 행정법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이 이 사회를 움직이잖아요. 행정이. 지금 뭐 보육대란, 한유총? 한유총에 대한 지금 설립인가 취소한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다 행정법 내용이야. 인가 취소부터 시작해서 걔네들 뭐 영업정지하고 면허 그 인가 취소하고 인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배우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누리에서 뭐 보조금을 준다? 이것도 다 우리 행정법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취소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우리 행정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보면은 뭐 집회를 한다. 뭐 예전에 그 촛불 집회 때 막 그 집시법 뭐 위반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게 다 행정법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알고 봐야 세상이 보여요. 잘 알아둬야 됩니다. 거기는 용어만 알아두면 돼요.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묶어놓고 존속의 동그라미, 가치의 동그라미. 존속보장은요, 존재라고 적어놓으세요. 존재, 있고 재산권 자체를 보장하는 걸 존속보장이라고 불러요. 가치보장은요, 가치의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가 금전적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금전적 가치를 보장해주는 것을 가치보장이라고 불러요. 국유재 상황에서부터 끝까지는 다 연결시켜 놓습니다. 다 연결시켜 놓고요. 순서가 조금 안 좋은데 이건 강론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강론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용어 자체는 앞에서부터 계속 등장을 하니까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국유재산이라는 게 있고요. 또는 공유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물론 사유재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이건 뒤에 강론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강론 파트에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재산이에요. 공유재산은 광의의 공공단체,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광의의 공공단체로 불러요. 이꼴 지자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광의의 공공단체로 불러요. 따라서 광의의 공공단체인 지자체 소유의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규라는 법을 국유재산법, 여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을 여러분이 나중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요, 크게 둘로 나눕니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는 행정재산이라고 부르고, 행정재산이 아니면 소급법에 의해서 일반 재산이 됩니다. 이게 국법에서는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어요. 교과서 판례 같은 데 보면 이 용어가 아직 이제 써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행정재산은요, 행정의 목적에 제공된 재산입니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질문. 행정의 목적은 이꼴 뭐예요? 공물이죠. 공익이죠. 공익에 제공된 물건, 줄여서 공물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행정재산은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정법상 개념인 거예요. 실정법이 뭔지 이것도 기초법규는 첫날에 한 거예요. 다 알아둬야 돼요. 기초법규는 꼭 듣고 오세요. 실정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행정재산, 일반재산이라고. 그런데 공물이라는 것은 실정법 어디를 찾아도 써있지 않아요. 그럼 얘는 무슨 개념이에요? 그렇죠. 과학상 개념인 거예요. 학문적으로 공물은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을 실정법에서는 행정재산이라고 써놓고 있는 거예요. 행정 목적에 제공된 물건, 행정재산이 공익이니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일반 재산은 행정 목적하고 상관없는 재산인데 이거는 우리 같이 사경제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기초법개념에서 했던 협의의 국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 재산이 있고 그리고 보존재산이라고 부르는데 재산 대신 공물을 넣어도 돼요. 강화상 개념으로 따지면 공용물, 공공용물, 공물의 줄임말로 보존공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보존공물은 중요하잖아요. 이건 이제 문화재 이런 거예요. 문화재. 문제는 얘인데 헷갈리면 안 되는데 항상 행정청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공이 하나 있으면 공용, 이 공은 공적 주체가 사용하는 재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공적 주체는요, 쉽게 말하면 행정 주체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 주체만 사용하는 재산, 이런 공용 재산은 쉽게 말하면 관사, 청사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공이 두 개네요. 공이 두 개니까 얘는 첫 번째, 공적 주체도 사용할 수 있는데 플러스 일반 공중도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이 두 개 붙는 거예요. 공적 주체는 행정 주체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도 사용하는 재산이다. 그래서 공공용 재산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다 들어가요. 도로, 하천. 질문. 국립도서관은 공용 재산이에요, 공공용 재산이에요? 국립도서관. 그렇죠. 국립, 국가 설립, 도서관은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재산이, 공공용 재산이 되는 거예요. 포함관계 기억하세요.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거는 사유재산은 뭘까요? 한번 때려 맞춰보세요. 그렇죠. 사인 소유 재산이에요, 이건. 사인 소유 재산이 공물이 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내 앞마당에다 내가 도로를 깔아버리면 이게 사도로인데, 거기에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면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공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인 소유의 공물도 있을 수 있는 거야. 똑똑하네요. 대성할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넘어갔어요.
14페이지 봅니다. 행정쟁송, 쟁송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소송. 심판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미 다 했습니다. 종료, 취소심판, 무효동확인 심판, 의무행 심판 앞에서 다 했죠. 재결은요? 여기는 심판에선 소송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소송 요건이라고 쓰면 안 되고 청구라는 말을 써요. 심판 청구니까. 청구 요건을 못 갖췄으면 재결 두 번째 줄. 각하의 동그라미. 여기는 청구 요건을 못 갖췄을 때요. 기각 재결은 본안의 이유가 없을 때겠죠. 인용 재결은 본안의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밑에 가나다가 나오죠. 가 별표. 다 별표. 아, 나 별표. 다는 별로 필요 없어요. 가, 나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가, 나는 무조건 암기합니다. 앞에다 암. 취소 심판의 인용재결의 종류는 3개가 있어요. 취소재결, 취소의 동그라미. 변경재결의 변경의 동그라미. 변경명령재결, 변경명령의 동그라미 칩니다. 취소재결은 예를 들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면 취소재결이에요. 예를 들면 변경재결은 영업 취소를 영업 전지로 변경한다. 그러면 변경재결입니다. 3번은 영업 취소 처분을 2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라 명령을 해요. 변경명령재결입니다. 자, 이때 질문 들어갑니다. 잘 맞추세요. 지금까지 배운 걸로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취소재결은 형성재결이에요? 확인재결이에요? 이행재결이에요? 확인재결은 간단하다고 했어요. 확인자가 들어가니까. 이행재결은 하라, 명령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취소재결은요? 형성재결이야. 취소한다, 그럼 끝이야. 후속조치 필요 없는 거야. 따라 위에다가 형성. 두 번째, 변경재결은 형성해요, 확인해요, 이행해요. 확인은 확실히 아닐 것 같고, 이행은 명령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뭐 남았어? 형성재결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 취소를 2개월 영업정지로 변경한다, 그럼 변경되는 거예요, 그냥. 처분청이 변경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변경명령재결은요? 이건 이행재결이겠죠. 위에다 이행재결. 따라서 취소재결, 변경재결은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하는 재결을 하면 그냥 취소돼. 변경하는 재결을 하면 그냥 변경돼. 처분청이 나설 필요 없어. 다만 변경명령재결은 이 명령을 받은 처분청이 변경을 해줘야 변경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나중에 자세히 배워. 4번 봅니다. 처분재결 줄 빼고 이거는 형성해요, 확인해요, 이행해요. 뭘까요? 앞에 보세요. 우리 눈치 좀 갖고 살아요. 확인자 없죠? 확인자기를 아니야. 이행자기는 무슨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명령 이행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럼 처분재결은 뭐야? 그럼 남은 거는 형성재결이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처분이 나왔어요.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했더니 법원이 허가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허가되는 거야. 법원이 직접 처분을 해버린 거야. 행정청이 더 이상 나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처분 명령 재결은 동그라미 치고 명령자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예요? 이행 재결인 거야. 이거 지금 왜 제가 정리하면 이거 답안지 다 써야 돼요. 지금 적은 거. 다 써야 돼 지금. 특히 행정심판은 요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다 암기하세요. 4번의 무효동 확인 심판의 인용 재결은 처분 무효, 옆에 유효, 유효였다가 무효가 되는 거 실효죠. 가운데만 동그라미 치세요. 무효, 유효, 실효 등은 존재니까 존재 확인, 존재, 부존재. 여기는 다 확인자가 붙잖아. 그러니까 확인 재결이에요 그냥. 다음. 행정소송은 내일부터 할 텐데 자, 내일 하는 과제를 말씀드립니다. 내일 행정소송의 종류가 나오죠. 종류 한번 간단하게 볼 거고 그 다음에 15페이지는 우리가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내일은 마지막으로 할 건 뭐냐면요.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실심, 법률심, 사실심, 법률, 종결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쭉 논리로 연결시켜 볼 테니까 내일 초기에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소송을 경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된 걸 한번 쭉 다음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소송 파트 나가면 실제 소장하고 판결서도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줄 거니까 내일은 설명만 듣고 실제 그 해당 파트에 나갈 때는 우리가 소장도 한번 구경하고 판결서도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지금까지 오늘 첫날, 정확하게 따지면 3일째예요. 지금 입문자 특강의 예비하고 똑같은 거야. 내일 초반부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오늘 소송구조 위주로 배웠잖아요. 소송구조를 전체를 한번 개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원래는 이틀째부터 가로놓기 자료가 나가는데 우리는 3일째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로놓기 테스트 한 다음에 본인이 자가 테스트 하지 말고 그럼 공부 안 돼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틀려도 괜찮아. 옆 사람하고 바꿔서 채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체크를 해야 돼. 자가 테스트를 하라고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 정말 99% 이렇게 해요. 처음에 좀 해. 깔짝깔짝 하는 척 해. 근데 한 10m 딱 들어가면 안 해. 그래서 왜 안 하냐고 그러면 아 집에 가져가서 하려고요. 덴박에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집에 가져가서 하려고요. 여기서 안 하는데 거기서 할까? 안 돼. 그냥 하세요. 여기서. 틀려도 좋아. 한두 개만 맞아도 상관없어. 하는 게 중요해. 뭐였더라? 이렇게 한 번 정도 고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일은요. 내일은 30분까지 오면은 강의가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스터디 결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